말이돼 시리즈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이돼 시리즈는 굴림 담장입니다. 정원 조경자재 중에 저희가 이번에 진짜 싸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기획하는 거예요. 나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오늘 영상이 짧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그래서 뒤에 우리 백영규님 다들 기억나시죠?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의 고층이니까. 그래서 백영규님의 노래 두 곡을 넣어드릴게요. 더 좋은 거는요, 지금 제가 음향 설치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못 부르지만 노래를 넣을게요. 노래 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용기 가지시란 뜻에서. 아마추어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정말 이제는 아마추어가 유튜브 이런 게 너무 많이 열렸잖아요. 제가 유튜브 채피디라고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라는 막 얘기를 많이 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위에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유튜브를 왜 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해외 생활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게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 뒤에 노래는요, 안 들으실 분 패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들어오는 게 저희가 한 100바레트 정도씩 들어와요. 많이씩 못 와요. 공장이랑 계약을 하고 저희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물류회사랑 계약을 해서 싸게 드리는 건데 100여 바레트씩 배정이 돼 있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또 이쪽 생태계들도 있잖아요. 업종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보름에 100바레트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대신에 정말 필요하신 분 혜택 받으라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자, 일정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현무암 부정형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14일 출발해서 여기 24일부터 출고합니다. 이때 통관을 해요. 대단한 겁니다. 출발을 이때 해서 배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게 부정형이에요. 부정형이 이때 출발을 해서 이게 100바레트. 120바레트 정도 되는데 예약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굴림 담장이 원래 21일 날 떠서 3일 날 받기로 했는데 이번에 공장이랑 해서 일정을 같이 맞췄어요. 물건을 같이 달라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굴림 담장도 14일 똑같습니다. 요때 떠서 24일 날 출고합니다. 두 개가 같이 출고가 돼요. 굴림 담장이랑 굴림 일반 부정형이. 그러니까 하시고 두개다 100여 바레트만 배정이 됐습니다. 100바레트만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좋아요. 예약을 해서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라서 회원님들은 그 덕에 싸고. 왜 그러냐면 예약을 안 하면 항해 물건이 도착하잖아요. 그 항해 도착하면 항 부지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관리비, 차지, 보관료 같은 게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예약 판매를 해서 싸게 해드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획기적으로 드리는 금액이에요. 코로나 2, 3년 전 가격으로 드리는 거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많은 분한테 못 해드려도 요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가서 제품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제품은 회원님 두 번째 제품이에요. 첫 번째 제품은 여기 부정형이었고요. 이거는 19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0만 9천 원. 저희는 수출입 업체라 다 부가세 포함을 해야 돼요. 대신에 기업들 때문에 별도 얘기도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굴림 담장 회원님 이것도 얘기를 하면 웃긴 금액입니다. 사실은 부가세 별도 22만 원에서 부가세 포함하면 24만 2천 원이에요. 저희는 24만 2천 원에 하고요. 요게 한 바레트가 24만 2천 원이란 뜻이에요. 대단하지요. 요 안에 보면은 이게 양이 얼만큼 되냐면은 1미터요. 1미터에서 4미터 정도 시공하는 양이에요. 외줄로 쌌을 때. 저희는 외줄로 쌓게 하잖아요. 본드로 붙이면 됩니다. 외줄로 할 때. 그래서 위아래를 재단을 다 해오는 거예요. 위아래를 평평하게 해야 한 줄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미터에서 4미터 정도의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 바레트 안에 들어있는 게 9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만들려면은요, 이거 제 생각에 한 80만 원 넘을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만든다고 하면. 요걸 돌을 다 잘라서, 손으로 잘라서 드럼에 넣어서 위아래를 커트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요 자세히 한번 잡아주시고. 왜그 얘기를 하냐면, 위아래를 기계로 다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평평하게 쌓여지고, 본드로 시공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본드 시공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본드를 붙여서 시공을 하면 얘는 외줄로 1미터 정도까지 한 줄로 그냥 쌓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지반만 잘 하시면. 그렇게 해서
오늘 굴린 이 담장을 하고 있는 거고, 현무암 부정형만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이게 같이 쓰인대요, 정원 조경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정원 조경에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너무 필요한 아이템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약 판매를 하니까 하시고, 뒤에 노래 넣으니까요, 노래 안 들으실 분은 패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그리움이 다
바다와 두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음에 남아서